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륜의 서영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기술, 네 번째는 그동안 좀 관심을 가졌던 시노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시노팩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에서 주가 탄력 좀 강하게 보는 기업들 있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오스테오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뼈 보람용에 대해서 나사라든가 뭐 이런 쪽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이 1,1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실적 대비 좀 주가는 충분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스테오닉은 중국의 이제 북경 경북 메디컬 그룹이라는 기업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공급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북경 경북 메디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탈 그룹으로서 치아 교정의 뭐 보철 제품 이런 부분들을 좀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쪽에 오스테오닉이 함께 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의료기기 산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 절차가 진행이 돼서 뭐 당장 결정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25년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적인 중국 기업과의 좀 매출 증가도 기대감이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와 더불어서 뭐 한 4,6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왔는데요. 재차 좀 저항대를 좀 맞으면서 눌림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장기 이동 평균선과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추세적인 전략들은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일 종가가 5,440원 전후인데요. 뭐 시초가 이하권부터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 직전인 5,910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기술적인 이탈 자리인 4,95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최근 카카오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출 성장률이 40% 상승을 했고 올해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 좀 대출 성장률이 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특히나 대환대출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고객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카카오그룹주들의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에 이어서 좀 순환매격으로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요일에 한 3만 원 전후에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전고점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만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동조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29,000원 이하권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0원대에 좀 잡아보시겠습니다만 뭐 추가적인 상승도 4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솔루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뭐 시스템을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AI나 클라우드 관련된 테마와 함께 순환매를 잘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에 의해서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12월 말부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윗꼬리가 좀 발생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집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역배열 자리로 보였던 흐름들이 정배열로 만들어 나간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또 고점을 좀 형성을 했고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장중에도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단발성 시세들은 한번 좀 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시에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는 2,4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길게 잡기보다는 정거점 자리인 2,65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는 2,130원 자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 개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목표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만한 기업을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떤 기업을 꼽으시겠습니까? 뭐 세 종목 중에서 좀 성격이 좀 다른 종목들을 선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대응하실 종목이라고 본다라면 나무기술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오스테오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뭐 흐름인 만큼 조금은 좀 더디게도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상승폭 자체를 좀 높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어떤 종목이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딱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카카오뱅크 역시 최근 좀 카카오그룹주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시초가총이 크다 하더라도 요즘 종목 시장이 좀 더디다 하더라도 좀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급진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카카오뱅크나 나무기술 뭐 둘 다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